아니, 미안해, 우리. 아빠가 꼭 경제력 회복해서 너희들 다시 돌보려고 했는데. 조성구 씨는 유망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저는 IT 쪽에서 사무자동화 쪽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벤처기업 사장 출신이고요. 그 했던 분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그 사무자동화 분야입니다. 조성구 대표는 데이터가 큰 이미징도 빠르고 또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상시 야근에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저희 그 경쟁 회사들을 막 그냥 문전박대 당하면서 막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지도 들어보고 영어 잘 안 되는데도 막 했거든요. 샌디에고에 R&D 센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월, 화, 수, 목요일 점심까지는 한국에서 먹어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당시에 김포에서 미국 갔거든요. 타이항공이 방콕에서 떠가지고 김포를 들려가지고 LA 가는 게 있었어요. 그 노선이 제일 쌌거든요. 그럼 그 비행기가 오후 3시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요. 샌디에고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 만나가지고 그 목요일 오후 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빡세게 하루 종일 미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성구 대표의 얼라이언스 제품 엑스톰은 나스닥에 상장된 유명 IT 업체의 기술보다 처리 속도가 2배 또는 3배 빨랐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에도 진출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내 벤처가 일본 금융권 은행에 저희가 7개 은행에 런칭도 성공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성공 사례를 남겼는데 삼성과의 악연으로 모든 게 다 그냥 망가진 거죠. 조성구 대표와 삼성 간의 악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2003년. 당시 우리은행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첫 시도였죠. 2010년 논문을 살펴보면 IMF 이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은행이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당시 BPR의 도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SDS는 우리은행 BPR 프로젝트를 다니기 위해 입찰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LG, 현대, IBM 등 이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입찰에 성공합니다. 2004년 한 기사를 보시죠. 당시 김인 삼성 SDS 대표이사는 우리은행 BPR 프로젝트 구축으로 비용을 우리은행이 얼마나 절감했는지 등을 홍보했는데 삼성 SDS는 정작 핵심 원천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 기술력은 바로 조성구 대표가 일군 얼라이언스의 것이었습니다. 삼성 SDS가 조성구 대표에게 제안한 계약 조건은 300명 동시 사용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은행과 삼성 SDS가 맺은 계약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 임직원 숫자는 12,000명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12,000명이 사용하는 계약 조건을 300명 동시 사용 조건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이 한빛은행이 우리은행 바뀌었죠. 2002년 3월 달에 나온 거고요. 이미지 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요청서. 시스템 사양서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못 박혀 있었어요. 이게 삼성 거거든요. 삼성 SDS가요. 라이센스 이거 적용하는 거 언리미트를 수용한다라고 제출했죠. 삼성만 한 게 아니고 현대 경쟁회사 언리미트 적용 원칙. LG.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성구 대표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실 삼성 SDS는 300명 동시 사용자 조건마저도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켜 계약했던 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 300 컨커런트 유저 가격도 원래 정상 가격은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갖고도 이 삼성이 또 그 가격을 그 다운시키려고 어떻게 했냐.
제가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삼성 그룹사에다 니네 제품을 독점 공급해 줄게. 대신 니네 거 이번 30억짜리인데 15억으로 깎아주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무제한 사용자 조건을 300명 동시 사용자 조건으로 속이면서 가격까지 후려친 겁니다. 이후 삼성 SDS는 독점 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성구 대표는 결국 2004년 8월 24일 삼성 SD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속전속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성구 대표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허점은 없었을까? 그 당시에 입찰 조건 변경이 없었다라는 현대 부장의 확인서, 입찰 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나든지 없었다라는 거 명쾌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LG 당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확인서는 무용지물이었고 검찰 진술 내용의 조작도 의심됐습니다. 과거 SBS 추적 뉴스 보도입니다. 검찰이 300명 입찰 조건을 개별 통보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증인도 검찰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입찰 조건 변경에 대한 무슨 뭐 통보라든지 뭐 합의하신 거 없잖아요. 없죠. 수사관은 300명으로 진술해줬다라고 수사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당시 우리은행 BPR 업무 담당자도 조성구 씨 앞에서는 삼성 측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다르게 진술했다는 건데 삼성은 얼라이언스 시스템이 우리 은행과 입찰 조건을 협의해서 바꿨다라고 진술했고 네. 은행 직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 현대, LG, IBM 4개 업체와 입찰 조건을 구두 협의해서 바꿨다. 은행에서 그 당시 프로젝트 200억짜리가 넘었는데요. 200억짜리를 구입하면서 그 핵심되는 품목을 구두 협의를 바꿨다. 이건 상식이야거든요. 검찰에서 진술한 구두협약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다 삼성 SDS 측과 우리은행 측의 답변이 달랐지만 검찰은 조성구 씨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삼성은 조성구 회사가 가서 입찰 조건 바꿨다고 그리고 은행 직원은 입찰 참가 업체 삼성, 현대, LG, IBM 네 군데가 같이 은행과 협의해서 입찰 조건을 바꿨다 했잖아요. 그 엇갈린 진술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래도 입찰 조건을 바뀐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들이 이런 수준입니다. 조성구 대표는 삼성과 소송을 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주주이기도 한 협력 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돌변했다는 협력 업체, 사외 이사들과 공조해 조성구 대표를 해임하기에 이릅니다. 사외이사 11명 중 해임에 찬성한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영권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는데요. 등기 이사들이 2005년 11월 17일 날 저를 강제로 해임합니다. 그리고 바지 사장이 왔어요. 바지 사장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은 어떤 일을 했냐. 직원들 급여를 안 줬어요. 나머지 우리 버티던 직원들 다 뿔뿔이 헤어지게 하고 우리은행 납품사기 제가 아까 그 고소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했거든요. 148억을 걸었어요. 그거를 바지가 가가지고요. 취하했습니다. 조성구 대표는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을까? 왜 삼성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요. 등기 이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저희 제품을 소프트웨어잖아.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삼성하고만 하면 이제 너무 티가 나니까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거기 핵심은 삼성이 왔고요. 인터콘티넨트 호텔에서 했거든요. 등기이사가 그거 하면 배임이거든요. 똑같은 이름만 바꿨어.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 넘어갔어요. 2006년도에는요, 삼성이 저희 제품 가지고 나머지 은행을 싹 쓸었어.
조성우 대표는 등기이사들을 상대로도 배임으로 법적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조성우 대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3년간 국정감사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했고 각종 토론회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회를 출범시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중소기업 피해자들을 위해 뛰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2011년 그나마 전주지방법원이 소송 구조를 결정해 빛을 보는가 했는데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 후 다음날 각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성우 대표는 번번이 삼성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삼성 SDS 측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시민언론 더탐사가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도 보고 공문으로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이런 삼성이지만 그간 조성구 대표 측에 협상 제안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 측이 통로로 삼은 건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심상정 의원이었는데요. 때는 2005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에서 이제 계속 막 일이 커지니까 심상정 의원 통해가지고 조성구가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금액을 제시해달라. 또 심상 의원은 막 그게 막 좋은 일이라고. 사장님 이제 국회 그만 오세요. 삼성한테 연락 왔습니다. 얼마면 이거 그냥 덮고 끝나고 다시 협업으로 복귀하실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원님 재발 방지 그리고 공개적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습니까? 전 못 받습니다 했어요. 국회의원들 다 이런 식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연락했는데 여보세요. 네. 네, 심상정 의원님이시죠?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혹시 그 삼성이랑 계속 싸우셨던 조성구 대표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이름 기억합니다. 그분이 요즘 암투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전에 그 의원님께서 많이 함께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기에 그렇죠.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됐을까요? 제가 요즘 그쪽은 거의 스크린을 못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협상도 이렇게 중재를 좀 하셨죠. 아니, 그거 직접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협상에 개입한 거는 그 백혈병 문제고요. 백혈병 문제. 그러니까 네. 그 조성구 씨 말로는 그때 의원님께서 좀 삼성에서 이제 협상 제안을 의원님실 통해서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냥 그때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네네. 있긴 있어요. 예, 예, 네네. 그때 그 사과 같은 거는 삼성에서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그냥 그러면은 뭐 조성구 씨한테 근데 지금 그게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에서 여러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통해서 어쨌든 협상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근데 이제 협상 시도는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의원님실 통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지금 사실 네.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도 꽤 같이 함께 하시고 막 토론회도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오래된 일이라 네. 그 정확한 기억은 되살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성구 씨 외에도 보니까 이제 뭐 삼성이랑 싸우다가 많이 이제 지치시고 힘들고 막 이런 분들 제보가 또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아니. 이게 좀 뭐 이렇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좀 어떤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의원님. 아니, 갑자기 좀 회의하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괜찮은 시간에.
나중에 전화 주셔요. 나중에 그리고 언제 드릴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네, 네, 먼저 네, 네, 네. 문자로 아, 아무래도 우리 그 노동계 상징과 같은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신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느닷없이 몇 년 전에 얘기를 가지고 뭘로 뭘 이야기를 하라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워서 그래요. 아, 그 그래요? 기억도 되살려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당장에 뭐 답을 얻으시려면은 이제 뭐 네. 어떤 건에 대해서 이제 뭐좀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그걸 좀 생각해 볼 텐데 지금 갑자기 딴 일 하다가 지금 하여튼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언제, 그러니까 언제쯤 드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이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연대하는 듯했지만 모두 말뿐이었고 앞뒤가 달랐다는 조성구 대표입니다. 조성구를 지키는 모임까지 만들어 함께하며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봤다는 이성근 대표의 평가입니다. 의원들은 좀 하는 듯 하다가 바로 빠져버려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 이전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약속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해놓고 뭔가 몇 달만 지나면 그 뒤로 전혀 언급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걸 이제 가셔서 이제는 제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재벌들이 요즘 너무 착하게 잘 사느냐. 물어보실 수 있겠다. 조성구 대표는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삼성과 싸우는 동안 기술도, 회사도, 재산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투쟁이었을까? 조성구 선생이 끝까지 싸우면서 좀 그 물이 좀 맑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 노골적으로 조성구 씨처럼 노골적으로 중소기업을 잡아먹지는 그냥 그런 풍조는 좀 줄었죠. 아, 그래요? 겸허하게 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아, 조금 더 교묘해졌고 그렇죠. 조금 더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어졌다. 예, 그렇죠. 그 조성구 회장은 제 의동생입니다.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의동생을 맺어서 생활을 돕고 모금운동도 해서 하고 영화를 이제 만들기도 만들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삼성이라는 벽이 워낙 커가지고 영화 제작에도 실패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이 나라가 너무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큰 힘을 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용기는 잃지 말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니까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막둥이 딸 그리고 2005년 11월 17일 회사 빼앗긴 이후 돌봐주지 못했던 우리 큰딸, 큰아들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꼭 경제력 회복해서 너희들 다시 돌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비겁했고 판사와 검사들이 삼성편에 서가지고 아빠가 경제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을 돌봐주지 못해서 아빠는 너무너무 이번에 한이 진다. 이번에 암까지 선고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빠가 그냥 먼저 하늘나라 가려고 했었다. 근데 다행히 암이 퍼지질 않아가지고 아빠가 수술 받게 됐는데 아빠가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해서 이 더러운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기를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용기 잃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꼭 다시 만나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아빠가 너희들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밥도 차려줄 테니까 꼭 다시 만나자. 얘들아 너무 미안해. 조성구 씨와 삼성 간의 이 기나긴 싸움의 이야기는 후속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민언론 더탐사 권지연입니다.